네, 안녕하세요. 지난번에 심어놓은 파, 요 화분 안에 파인데, 네, 여기에 지금 며칠 사이에 이렇게 풀들이 잡초가 많이 자랐어요. 풀을 제거해야 되겠어요. 이게 농사 질려면은 풀과의 전쟁인데, 풀이 참 많이 자랐습니다. 파는 몇개안 심었는데, 풀이 이렇게 많아. 여기 도시에서도 이게 농사를 질려면은 참 힘들어요. 부지런해야 되고, 시골에서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다들 일을 하시는데, 지금 이렇습니다. 이러니, 진짜 농사 짓는 분들의 그 정성이 대단하지요. 이 풀이 있으면은, 파가 먹을 양분을 풀이 다 가져간대요. 그래서 풀들이 얘들이 산에 있으면은 꼭 필요한 장소에 있는 건데, 필요하지 않는 장소에, 여기에서는 지금 목적은 파기 때문에 제가 이 풀을 제거하겠습니다. 근데 풀을 제거할 때는 뿌리까지 뽑아줘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또 나와요. 이렇게 해서 파를, 조그마한 모종이었을 때 요거 하나가 100원 정도 구입한 것 같습니다. 100원 정도에 구입해서 지금 심어서, 그래서 이제 지금 9월이거든요. 10월, 11월. 아이고, 김장 전에는 충분히 먹겠는데요. 그리고 김장 때다못 먹으면은 이제 겨울에 눈 맞으면서 또 크고.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찬거리 비상식량이지요. 이 풀, 지금 찬바람 살짝 들어올 때 이렇게 뽑아놓으면은 이제 한동안은 없어요. 이제 겨울에, 이제 겨울 되기 전에, 그때 이제 뒤늦게 나오는 풀들 한번더 제거하면 됩니다. 이렇게 집에 비나무 있으면은 이렇게 파 심어놓고 유기농으로 해서 드시면은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. 다 제거했습니다. 네, 오늘 하루 또 보람되고 알찬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